반갑습니다. 이 자연과 합의라는 한국권 숙임미학 일본 제목은 거창한데요. 내용은 흔히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부터 제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한 6, 7년 정도 됐는데부터 우리나라 문화유산들 중에서 이 세계 유산 등재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세계유산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서원 세계유산 신청서를 내년도에 끝나고 내년 14년 1월 달에 신청서를 지금 제출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건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건축 문화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여러분 잘 알듯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치 사회의 움직임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축과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고려시대까지는 아무래도 불교사회였으니까 불교 관련 건축물들이 사실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 성리학이 국가의 치국 이념이 되니까 이 유교와 관련되는 건축들이 많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선시대에 이 유교 건축과 결부돼서 나타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교 건축에 의한 내용만이 한국 건축의 특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불교 건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마을 혹은 우리나라 전통 속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옛부터 가지고 있던 그 토속 신앙 등등과 관련된 이 건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유교 승리학에 한정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교 건축 중에서 이 서원 건축에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어드린 유인물은 제가 읽지 않고요. 슬라이드를 가져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상당한 많은 내용들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하고 승글락은 같지는 않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안동에 있는 한국학 국학진흥원이죠. 국학진흥원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유학 사상 대개해가지고 굉장히 큰 시리즈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 원고는 벌써 한 1년 반 전에 전부 다 떠났는데 아마 한 분이 원고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유교 건축 중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불을 좀 꺼주세요. 끄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줄어도 딴 사람들 이렇게 크게 인식도 안 할 수 있어요. 예, 앞부분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좋습니다. 예. 이 제목에 해당되는 자연과 합의라는 한국 건축의 미학.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특히 여러분들이 전통, 문화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졸업 후에 아마, 이 세계유산과 관련되는 상당한 부분에도 관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어제 작년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이
창립된 50주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운영된 지 50주년이어서 어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제 문화재위원회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또 뭐 문화유산 보호와 지능을 위한 뭐 선언문 이런 걸 한 낭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쭉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문화유산 같은데 홈페이지 같은 전체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하나의 국가 내에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도 선언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 이야기할 때 보면은 민족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민족만 내세우는 것은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이 해석이나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언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특정 국가의 그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 문화유산도 중요한 거고 그것은 결국은 특히 우리가 문화재나 문화유산들 관련되는 그런 공부도 하고 전공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 세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 세계유산 제도가 설계됐는데 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문화재학과나 이런 데에 전공하는 학생들은 벌써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탁월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산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산의 보편성입니다. 자기 문화, 자기 국가에서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국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산은 크게 이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합유산이라는 것도 하나 더 설정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유산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법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하고 세계유산 협약에서 문화재에 대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재를 이야기했을 때는 무형유산, 유형유산 전부 다를 포함을 하는데 이 세계유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유형유산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유형유산 중에서도 이 부동산 유산만 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중에 이제 자연유산은 뭐 저 자신이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자연유산 쪽 전공하더라면 문화유산에 전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 중에서 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기념물, 건조물군 이때까지 건조물군으로 우리 국내에서 번역을 해보는데 요새 방송에서 정해져요. 복수의 건축물들 뭐 이게 많이 맞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먼저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적
이러한 부동산 문화유산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화유산인데 이왕이면 그 부동산 문화유산이 무형유산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할 때 서원 자체는 이거는 부동산 유형유산인데 서원에서 정말 많은 이 유학자들이 이 공부를 했고 그 유학자들이 남긴 이 문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유산적 가치죠. 이거 가치 평가가 되면은 훨씬 더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봉관하고 있는 이 판전 건물이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판전 건물은 사실상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팔만대장경 판을 이 봉안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팔만대장경 판 자체는 저거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죠? 동산문화재란 말이죠. 동산문화재. 그렇지만은 판전 건물이 세계유산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무형유산적 가치가 있는 팔만대장경 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팔만대장경 판 자체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봉안하는 대한경 판전 건물이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판전 건물이 세계유산으로 되고 이제 1995년에 세계유산을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해인사에서는 해인사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보면은 팔만대장경 경판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한데 상당한 모든 기간 동안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스님, 이거 팔만대장경판은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고요. 건물입니다. 아니야. 경판이지. 무슨 건물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판은 최근에 와서 저것이 기록유산으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그러나 세계 기록유산하고 세계문화유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담당하는 부서 자체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유산으로 될 때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6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6가지 종류가 기준이 있고 자연유산이 4개 기준이 있는데 나는 이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기준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이 6가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전통문화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통문화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도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창조적인 천재성이 보이는 글자, 소위 그 메스터피스입니다. 이거면은 이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섯 개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두 가지가 돼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굴암 같은 것은 이 메스터피스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 불교에 관심이 있고, 특히 동아시아의 불교, 불상들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천불동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고불니, 용문이니, 운관이니, 뭐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그 석굴에 있는 불상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경주 석굴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 속에, 요새 잘못 들었습니다만, 들어가면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정말 감탄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소위 미스터피스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쩌면 문화의 교류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죠? 뭐 1초 사이에 뭐 유럽 혹은 미국 아프리카에서 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혹은 한국에 산골짜기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중요한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일어난 것들은 그 문화권에서 그 교류를 한 그 문화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가
보여줄 수가 있으면은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덕궁, 아 창덕궁이 우리나라 궁궐인데 무슨 교주냐? 그렇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동아시아의 궁궐 제도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중국의 궁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궁궐 제도가 교주가 되었는데 한국화 시킨 궁궐입니다. 중국과라고 다른 거야. 마찬가지로 뭐 수원화성도 마찬가지죠. 다산정약용이 중국의 성각제도를 상당한 부분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죠? 결국 그것도 하나의 교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탁월한 부분도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경주 역사유적 지구도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경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신라시대 때의 불교도시다.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도 뭐 혹은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해서 불교문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 교류가 되어가지고 경주 땅에 또 신라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유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받아도 이 세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등재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있었지만 사라졌거나 혹은 지금 현재 그것이 존재하거나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단계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등재 기준 2도 충족하고 하나의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교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증거 창덕궁이라면은 저것이 예를 들어서 16세기에서 한 18세기까지의 한국의 궁궐 제도를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원화성도 마찬가지죠. 그 한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도 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도 마찬가지고 광화 아니 저기 저 고창화성 광화에 있는 이 고인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선사 시대 때에 한반도에서 살았던 그 인간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문명의 흔적입니다. 하나의 증거다 이거죠. 이러면은 세계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선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도 이 왕릉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한 증거물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문에. 우리 양동마을도 마찬가지. 하해 양동마을은 이제 2년 전에 세계유산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양반 사대부 선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마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유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는 그 문화유산이 어떤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타이폴로지입니다.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종묘 건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치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해인사 판정은 판정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해낸 건축 형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불국사의 건축 형식도 하는 유형이 되고 창덕궁의 이 후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해 양동마을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했던 것은 파워포인트하고 얘기하고 뭔가 맞는가 좀 글씨가 좀 깨져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해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느냐. 그랬을 때 땅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바다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도 세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게 되면 다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다람동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정주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1도 세계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5번 기준을 충족하는 유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계유산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게 중요한 예인데 그 유산 자체가 유형 유산은 아니지만은 그 유산이 유형 유산과 어떤 형식인 간에 연계되어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승리를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따지면은 이 컨텐츠 이 무형 유산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평가돼서 회의사 판정 같은 게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되겠죠.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제가 서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성을 읽을 수 있고 이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경우에 이 여섯 개의 등재 기준에서 어느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내세울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 중에서 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여섯 가지 이 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세계유산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원 문제입니다.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유산은 쉽게 얘기해서 진짜가 해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Authenticity. 진정성. 예를 들어서 경복궁은 세계유산이 아닙니다. 그죠? 창덕궁은 세계유산인데 왜 그러냐면은 경복궁은 진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부 요새 새로 지은 겁니다. 그죠? 새로 지은 것이 저것이 조선시대 때의 건축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의 건축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추측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추측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그 유산의 진정성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원래 이제 6월 말에 러시아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서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갔는데 작년까지 세계유산 위원회인 것이 936개이고 그 중에 문화유산이 725개, 자연유산이 183개, 복합유산이 28개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많지 않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이나 이쪽 문화권의 국가들의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된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국의 유산들 중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세계유산이 안 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유산은 앞으로 더 등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강의 주제가 되는 서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원은 크게 이제 이 선현,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원을 건립한 유학자들의 스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스승이죠. 선현을 배양하고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러니까 신주를 모셔가지고 제사 지내기 위한 이 제향 공간 쉽게 얘기해서 사방입니다. 그죠? 사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생들이 잠수를 할 수 있는 유학자들이 잠수를 할 수 있는 강학 공간 이 공간 공간입니다. 잠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예, 설명 적혀 있습니다만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을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 제 유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한 군데, 장이라는 것은 한 군데 마음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 쓰면서 공간, 이게 장수가 되고, 장수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을 위한 인문 공간이 우리나라 서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누들이 많습니다.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입니다.
학문하는 데 집중된 정신과 마음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는 것. 그렇지만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도 마음은 학문에 있는 것. 이것이 65년입니다. 이 전통문화학교에 아마 여러분들 여기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전통문화학교는 장수공간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데 유식공간이 있는 거 없지 않은가. 유식공간이 좀 더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에 뭐 이렇게 저 무슨 라면집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투쟁하지 말고 우리는 잠수는 정말 없는데 유식 공간이 있으면 더 잘 잠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근사한 용어를 쓰면은 학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재량과 강압기가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 공간이 있고 주변 공간 이렇게 써온 크게 그 공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원은 이 재향 공간과 강압 공간 둘 모두를 갖추고 있을 때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재향 공간만 있으면 그건 서당이죠. 그 이야기는 사우가 되고 강압 공간만 있으면 이건 서당도 강압 공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서원의 요건을 갖추려면 적어도 이 재향 공간과 강압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서원은 향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서원과 향교는 다른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제외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서원의 우리나라 서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강압 공간이 있고 뒷부분에 제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린 이 도면은 중심축을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꼭 중심축 선상에 있을 이유는 없죠. 어쨌든 앞부분에 강압 공간이 있고 뒷부분에 제한 공간이 있는데 이 강압 공간 중에서도 강당이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강압 공간이 있고 강당이 앞에 가 있는 강압 공간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공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사당에 재앙을 지낼 때 훨씬 더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있으면 제사 지낼 때 상당히 제한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십시오. 여기 강당이 있고 이렇게 제사가 있는 공간이 뒤에 사당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도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성에 있는 피암성인데 이 강당이 앞에 있고 이 제사가 동족 석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원 건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했고요. 사실 오늘 롱보드 사실 여기부터 이 롱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봐서 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이어오는 한국 서원 건축의 관점, 그 다음에 서원 건축에 반영된 유화 사상, 주변 경관과 합의라는 서원 건축, 이 세 개로 나눠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부인한 서원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좀 아까 이제 향교하고 우리나라 이 서원하고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아마 그 중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는 향교는 관리 혹은 공립 교육기관이죠. 이제 서원은 사립이죠. 그게 물론 제일 큰 차이점일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줄 수 있다면은 이 향교는 읍내에 주로 있는데 반면에 서원은 그 읍에서 떨어진 곳에 이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유학자들이 이 시끄러운 그런 세속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형이 상학의 세계에 속하는 학문을 하기 위한 공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산서원은 뭐 워낙이 유명하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왕들이 이 도산서원까지 직접 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하원들에게 도산서원 그림을 그려서 바치게 하죠. 고기에 보기. 그런 그림들이 몇 개가 지금도 남아있죠. 이 도산서원 이렇게 그림들이 남아있고, 이건 옥산서원이고, 좋잖아요. 이거 도동서원인데. 서원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틀을 잡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할 수 있는 풍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물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꼭 풍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리학자들의 이 자연관 혹은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서원들은 향교는 소위 유교 질서 체계를 충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 남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읍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경치 좋은 곳을 찾게 되면 그 주변 경관을 앞으로 멀리 보이고 좌우에 이렇게 산수 좋은 경관들이 있을 때 이 건물이 들어가서 그 전체가 어떻게 잘 어우러질까를 판단할 때에 아 이렇게 건물들을 배치하면 좋겠다고 판단하면 꼭 남향을 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멀리 좌옥산을 그래서 이게 서향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 달성의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도 이 앞으로 펼쳐 이따가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동북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서원은 이 남향을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좀 풍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들이 서원 건축도 뭐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건축들이 밖에서 그 건물 있는 터를 진입할 때에 앞에 보게 되면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를 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전통 건축할 거를 다니니까 틀을 잡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흔히 하기는 어프로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물길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이 심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도산서원입니다. 이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낙동강이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는 도산서원 진입 기본적인 진입은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옥산서원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자개천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옥산서원 진영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제 도동서원인데 이 앞에 낙동강이 흐르는데 낙동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도동서원 진영은 여기 다람시절을 건너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서원은 산수가 빼어나서 유학자들이 강학하고 장수하기에 좋은 곳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성현과 연고가 있는 곳을 만듭니다. 그냥 아무데나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 스승들의 연고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향교하고 이 서원에서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교는 공통적으로 향교 사당인 대성전에 모시는 분은 중심 인물은 누구냐? 공자입니다. 그죠?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비어에 있는 향교 저쪽에 무슨 뭐 장성에 있는 향교 뭐 혹은 저쪽에 전주에 있는 향교 뭐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그 모시는 공자 제자들의 숫자만 다를 뿐이지 중심인물은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공자를 모시지 않습니다. 서원에서는 자기 스승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서원마다 사당에 모신 그 신이가 중심 되시는 분의 신이가 다릅니다. 도산서원 그러면 퇴계,
이황이다. 피라금속은 그러면은 하서 김인후다. 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그 모신 이 선현의 선현과 연고가 있는 곳에 많이 그 연고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곳이냐면은 그 선현이 출생했던 곳이거나 혹은 거기서 성장했던 곳이거나 혹은 응거에서 후학을 지도했던 곳이거나 혹은 관리로 있었던 곳이거나 혹은 거기에 유배되어 있었던 곳이거나 혹은 묘소가 있는 혹은 뭐 충돌을 보게 되는 이런 것 등등등등이 있는 곳에는 다시 하기에서 뭐 걸고 넘어질 곳이 있는 곳에다가 서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학문적인 요건으로 이야기한다면 산수가 뛰어나면서 서원이 그 모신 분의 연고가 연관된다고 한다면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산수와 연관된다는 이야기는 서원은 지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고가 있는 곳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로 뭐냐면 서원은 거기에 모신 분과 관련되는 인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원은 이 지리 조건과 인문 조건 둘 다를 충족시킨 곳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산서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책에서 많이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낙동강에 이렇게 주면서. 그 도산서원 관련 이쪽에 예안, 지금은 이제 안동시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쪽에서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합니다. 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동굴을 지나면 완전히 신천지가 정리된 곳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입니다. 여기에 앞에 낙동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다봤을 때에 이 경관은 뭐 그 파노라마는 뭐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곳에 서원은 거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산서원 이거는 또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낙동강이 이렇게 내려가고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도산서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서원을 지어놓고 서원이 들어가는 그 터에 어떤 아까도 이제 그 선현들과 연고가 있는 곳이라는데 선현들 경우에서는 사실상 은거 세상을 등지고 산수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학문을 한 그런 분들이 많죠. 퇴계 같은 경우에도 도산 서장을 짓고 여기서 응가하면서 학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산수와 관련되는 시가를 남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도산 12고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런 걸 어떠하며 저런 걸 어떠하며 초야 무생이 이렇다고 하며 아니면 천석공을 거쳐 요새 이런 이야기 하고 살아가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 정신 때문에 나가 좀 끝내놔야지. 예를 들어서 이 청도선은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의 불을 유수는 어찌하여 주하여 그치지 않는고 우리가 그치지만 망고 상청하리라 이런 등등 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 서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영된 유가들의 이 사상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서원을 이야기할 때에 서원에서 혹은 성리학자들의 주관 제일 중요한 이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 천인 합일 사상으로 지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과 인, 하늘과 사람 혹은 하늘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 현상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자연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가 되는 경기에 드는 그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흔히들 여러분들 이제 그 유학과 관련되는 것 공부를 하다가 보게 되면 주의에 의해 가지고 성리학 혹은 주자학 뭐 여러 가지 불립니다. 도학, 뭐 이학 이런 등으로 불리는데 이 성리학이 이 집대성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국의 그러니까 이 공자가
그전 시대에 중국에 쭉 내려오던 사상들을 1차로 집대성을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공자가 높게 평가되는 거고, 또 공자가 그전 시대 때 되어오던 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또 바로 잡고 사회 자체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공자에 의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된 유교는 사실상 일상 사람들의 그 생활과 관련되는 것, 정치와 관련되는 속에서 유교 내용들이 이제 사회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불교가 이 중국화가 됩니다. 뭐 어느 문화든지 닮았어야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맥도날드 한국화된 맥도날드가 있죠. 미국에서는 없는 거. 맥도날드 속에 김치가 들어가고 맥도날드 속에 무슨 불고기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불교도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중국인들이 이 중국화, 이 중국화되는 불교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선종 불교하고 화엄종 불교다. 그래서 이 선종 불교는 완전히 어떤 이 수양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바로 단박 깨달음에 이렇게 이르는 것. 또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학문 이 교리를 교리에 대한 터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주 모든 현상들을 엄청난 이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했지만 공자의 유교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일반 사람들하고 접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접했던 겁니다. 분부현제 효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요새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접해보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좋게 하면은 굉장히 실리적이거나 합리적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렇죠? 그건 다르게 하게 되면은 불교가 중국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드디어 꾸준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소위 의식 있는 지식인들 중에서는 이 불교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나라 말기 때부터. 당나라 말기 때부터. 그리고 특히 화엄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체계,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수양을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밖에서 들어온 불교임에서만 있는가? 우리 중국에 본래부터 있던 학문, 특히 유교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경전들을 다시 보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나라 말기에서부터 드디어 북송을 거쳐가지고 이 주위 때까지 거의 한 150년 넘게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유학 속에도, 유교 경전 속에도 불교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체계가 있다. 그것을 재해석해낸 것이 주자학이고 성리학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계 철학이니 무슨 율곡 철학이고 하는 것이, 이 주자학 이전에 중국의 무슨 뭐 육조 시대나 당나라 시대 때에 유교를 해석한 것이고, 주자가 해석한 이런 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해석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자학이고, 또 그 공부를 한국에서 꽃을 피우게 한 태계나 율곡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흔히들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보면 뭐 이기철학이니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막 싸우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체계는 바로 뭐냐면은 자연현상이나 우주 만물과 관계된 현상을 인간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이 체계 중에 우리가 이 건축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천인합의사상이다. 이런 거다. 인간과 하나가, 자연이 이 하나가 돼서 어떤 그런 조화되는 이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조선시대 때의 이 성리학자들에게는 조선시대 때의
우리 나라의 성리학자들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주입니다. 그래서 주입니다. 주자다. 그래서 주의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그렇게 심취하면 불교가 꽃을 피운 그 벌레의 땅을 목숨을 내던지고 엄청난 많은 승려들이 이 중국, 그 다음에 저쪽에 인도, 천축국으로 막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는데 쉽게 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자들 그렇게 주의를 신봉하는데 주의가 한 번 있던 것에 실제로 가가지고 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태계 선생? 주의인데 안 가보겠다. 글 쓴 거 물어봤어요. 없어요. 이 주지가 소위 그 자기의 학문을 집대성했던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대만에서 바로 대만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타이완이라 그래야지 이쪽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짐작이 되니까 타이완 모르는 불안한데 대만 건너편에 있는 복건성입니다. 후지엔성 복건성인데 복건성 중에서도 그 복건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복건성 중에서 북부지방, 뭐 어쨌든 중국 전체를 보면은 뭐 남쪽이죠. 그 북쪽에 무이산이라고 하는 경치 좋잖아요. 엄청나게 경치 좋습니다. 이 무이산의 물줄기가 완전히 휘어지면서 그렇게 곡을 이루면서 돌아나가는데 거기에 이 주인이가 아홉 곡을 중요한 곡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무이 이 부곡이라고 붙인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치 좋습니다. 내가 찍는 것도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이 대단한 경치이고 여기에서 주위가 이제 그 무이 도가를 짓고 이제 유명한 여기까지면은 시소 같은 건 뭐 가사죠. 여기에 이제 아홉 구비가 이렇게. 이 무이산은 아까 이제 세계유산 중에서 이것은 자연유산적인 요소, 문화유산적인 요소 전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금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기 어디든지 곡을 아까 제가 이제 건축을 진입할 때는 밑에서부터 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동양에서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류고 저쪽이 상류인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곡, 2곡, 이렇게 1곡, 그리고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 아홉 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곡을 이 주위의 구곡을 흉내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구곡 자기가 응거하는 곳 경관 해가지고 구곡 이름을 붙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양 구곡이다, 무슨 구곡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오곡 오곡에다가 주위가 무의정사를 짓고 한문을 둔 것이다. 무이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굴이 쳐져지는 여기에 무이정사를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 주위에 무이곡은 중국에 이 그림으로 내려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점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유학자들도 주위에 무이곡을 중국으로부터 구해와가지고 도대체가 무이산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하고 이 우리나라 내에 이제 부곡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가지고 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주인은 얼굴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이쪽에 점이 있는데 북두칠성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무의부곡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긴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 오곡에다가 무의정사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학자들도 특히 이 정사 혹은 정자를 짓고
그건 이제 서원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세상에서 이 소위 그 먼지 찌끌 있는 이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항우를 했던 분들이 많고 그런 이 정자나 정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여러분들 중에서 참 좋은 거라면 안동이라는 만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이렇게 물 떨어지고 저 뒤에 정자가 여기 있어 오늘 밑으로 이분 김계행이서 이분의 후가 고백단이라서 우리 집에는 저 보물이 있는데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보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공기입니다. 그런데 자 혹은 뭐 여러분 잘 아는 이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학자들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죠. 이런 것들이 이 봉화 창의전 같은 거 오늘은 일부러 쓰라이드를 넣었는데 옆에서 안에서 창의전 정자 안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 멋쟁이 수나무가 이렇게 참 좋은데 이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좀 와서 차 세우기 좋아라고 한 4년, 5년 전에 갔더니 이거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린 주사장을 만듭니다. 완전히 자기 조상을 놓고 있는. 자, 이러한 것들과 연관지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과 해당되는 이 주변 경남과 합의하는 서원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셋인데요. 한 서원 조금 한 뭐 5분이나 10분 쉬고, 요거를 가지고 한 시간 좀 넘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들이라는 것들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서원들 중에서 9개 서원을 지금 세계유산으로 묶어가지고 한 건으로 지금 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편하게 이야기하면 세계유산 후보죠. 후보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큰일을 그걸 이제 잠정 목록이라고 그러는데 텐터티브 리스트인데요. 이 후보되는 그 작년 연말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거의 1년 동안 했었고요. 지금 이거 이제 그 건립된 순서로 이 소수 서원, 함양의 남계 서원, 경주의 옥산 서원, 안동의 도산 서원, 사실 옛날에는 예안 도산 서원이죠. 장성의 표암 서원, 단성의 도롱 서원, 안동의 대흥산 서원, 용산의 동암 서원, 정읍의 무성 서원. 사실상 이 아홉 서원은 대원군께의 회철 안 된 47개 서원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이 아홉 개 서원이 문화재 청약에 의해가지고 일찍이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홉 개 서원이 세계유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 보십시오. 저 영주, 경주, 함양, 어디에요? 함양은 운동입니까? 경남입니다. 그죠? 경주는 경주, 안동은 경주, 장성은 어디에요? 경남, 단성은 경주, 대구, 안동은 경북이 몇 개나 돼요? 5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논산은 충남, 정읍은 전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기도가 없고 강원도가 없고 충북이 없습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저쪽 분야에 또 예민한 분들 왜 그쪽이 또 몇 차례 되는 한 뜻이 몇 차례 되는 건지 늘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있으면 9개구나 지금 이제.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북쪽에가
이 소수성이고, 뭐, 그 다음에 저 뭔가 도산서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 도산, 이게 저 병산, 경주에 있는 옥산, 이게 도동, 남계, 이건 피암서원, 무성서원, 이게 저 도남서원,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소순서원부터,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세워진, 서원입니다. 주세공이, 이, 안향을 지향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안향은 흔히들, 물론, 고려 말에 중국에서, 그 당시에 중국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성약을 가져온 사람이죠. 물론 딴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세붕이 안양의 고향입니다. 순흥이라는 곳이 여기에 이제 세웠는데, 그 터가, 원래는 이 자리가 전투였습니다. 전투였는데,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 서운데, 이제, 물이 이렇게 주깨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고, 여기 충료가 돼가지고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 뒤에 또 뭐, 서운 이쪽에 전시관에서 보면 크게 늘어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거 이제, 배치도가, 이것이고, 이거는 조감도고요. 저 멀리 뒤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소리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들어가다가 보면 아직도 여기 오늘 상당히 가져왔습니다만 강단지주가 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속성. 여기에 이제 강단이 있고 여기에 학생들의 제사. 요 학생들 제사가 오늘 선생들의 제사. 여기에 사단이 그다음 지금 뭐 물론 길을 굉장히 잘 정비를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비해서 여기 관련된 이나들은 많습니다만 여기 빼고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굉장히 소수지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이제 서울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여기 보면 이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에서 내려가 보면 이 경관이 물이 흘러가는 이 전자 이름이 이제 경영점인데, 요성점입니다.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위가, 이제, 그, 유학을 새롭게, 해석한 것을 1차적으로, 집대선,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위 다음에 또, 유학자들이 나름으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한 유학자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유학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학자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주정계, 소위 흔히 얘기하는 태극도서를 썼던 주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정이라는 주정계 선생을 경호하는 정자가, 다시 한번 누구한테 성리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긴 게 조그만 정자입니다만,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서 앉아서 혹은 밖에서 이제 보면은 이 아래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기에 바위가 걸려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백운동. 유교 성리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양을 해준다든지, 혹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거를 보이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유학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 키워드들은 글자들이 뭔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유학자들이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경자가 적혀 있습니다. 공연한 거 아닌데 경자입니다. 한쪽에 보면 이렇게 이쪽이 서원이 있는 거죠. 서원이 있고 또 이 경자가 이쪽에 보면 또 취향대로 이건 퇴계 선생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관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토속신앙과 관련된, 그게 제일 오래된 것이죠. 토속신앙과 오래된 옛날 것부터 있는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이해했던 것에 붙여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티렉산이다, 무슨 뭐 금단산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오래된 산들입니다. 오래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은 또 불교적 어떤 그런 종교와 관련되는 이름으로 또 산들 혹은 경관들 이름을 붙이죠. 뭐 도솔봉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유학이, 성리학이 조선시대 때에 정착이 되게 되면은 유학자들이 또 주변 경관에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성리학적 사고로 자연을 보게 만드는 거죠. 특히 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교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에도 그걸 이름을 없애버리고 성리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붙입니다. 서원 건축에서도 서원 건축의 그 건물 이름들도 굉장히 그 하나같이 유학자들이 지향한 그런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소수서원들은 아까 정사가 이쪽에 있고 회복이 이렇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수 이제 사찰 아니 저 서원마다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향을 하려면은 희생물을 올려야 됩니다. 희생물을 올리는데 희생물은 서원에서는 돼지죠. 돼지인데 그 희생물이 빵빵하게 살찌고 그래야지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십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희생물을 검사를 하고 희생을 잡는 장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도산 아니 소수서원에서는 여기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소수서원의 강당입니다. 강화 공간의 중심이죠. 여기 서당이 이 두 개를 갖춰야 지금 서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다른 서원들하고는 다르게 이 강당 이름이 명륜당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향교들 강당 이름이 전부 다 명륜당입니다. 명륜당입니다. 소수서원도 이건 왜냐하면은 이 소수서원이 있던 이 자리에서 이제 소위 그 단종인으로부터 이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단종의 이제 숙부되는 수양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저 세조가 소위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뭐 반장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육신 뭐 생육신 다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고을에서도 이고을로 유배를 갔던 세조 그 소위 수양대군의 동생이었죠. 금성대군이라는 분이 여기서도 역적 소위 그 이제 모발을 뭐라 그럴까 수양대군 K 영모를 하게 되는데 결국 성공을 못하죠. 못하면 한 고을에서 이런 영모 사건이란 그 고을은 조선시대 때 숙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감동시켰고 그러면서 향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주세공이 그때에 없어진 향교의 건물을 짓고 이거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서원 이름을 백운동으로 짓죠. 이 주의가 중국에서 이 서원 붕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서원 중에 하나가 백록동 서원입니다. 연산 밑에 있는데 이 백록동 서원에 가서 이 백운동을 짓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이거 사립 서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주세공 다음으로 이 풍기 지방에 군수로 오게 된 분이 누구냐면 태계 이황. 아마 태계 이황은 일찍이 조선 사회가 소위 성리학이 바탕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싶어 했고, 그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아마 이루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 주세공이 여기에 세운 대운동 서울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서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드디어 이 대운동 서원이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서원이 만들고 왕이 이 편역을 이름을 뭐로 지어줬냐면 소수 서원으로 지어줍니다. 소수 서원은 뜻이 이제 뭐가 다양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운동 서원이 사역을 받으면
거기서 이 소수성이 되고 이게 국가로부터 이 서울이 운영하는 소수성입니다. 몇 년간 서울은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아까 이제 백록동 주위가 세운 중국에 있는 백록동 학교도 이 우리나라의 많은 서울에서 주위가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기층으로 만들었던 백록동 학교도 많은 서울에서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기층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쪽에 강남공간이고 이게 그러니까 재향공간입니다. 여기에 안양의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재향공간은 별도로 어디든지 이렇게 방으로 둘러싸여서 별도의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명륜당에서 봤을 때 소수성을 제안하는 생각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 옛날에 밤에 좀 이상한 이렇게 맞이하는 이제 유사들하고 혼란들에서 인사하는 모습 뭐 자기들 업무 분담입니다. 뭐 인사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제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들의 제사고, 요거는 학생들의 제사. 선생, 제사 건물을 보면은, 요건데, 가게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게, 요건입니다. 요건 학교에 보면은. 건물 전체는 한동인데, 사실상 요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요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좌우 대칭입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 무슨 다르게 하면은, 요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동을 하나로 붙인 겁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의 이름, 이쪽 부분의 이름이 따로따로 건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신제, 이 전부 다가 유교 소위 시경이나 서경 같은 근본에서 나온 이름에서 생겨나죠. 일신, 그러니까 나날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이름, 우리나라 서원들의 건물의 이름이 지어진 건 그 자체가 유교 유학자들이, 성대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방제, 마음을 벗고 바르게 한다. 그 저기 직방 같은 요새는 다르겠습니다. 직방으로 만든다. 같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이 기숙사, 제사 같은 거 보십시오. 하나는 학부제고, 학문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는 이 지각제, 지극한 낙이 있는 겁니다. 공부해주는데, 공부하는데, 끝내주기에 기쁜 겁니다. 굉장히 유교 유학생이 지금 저, 이 책을,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 이따가 이제, 서울대로 오는 많은 서원들이 서울 입구에 누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제 유식공간이라고 했는데, 소수서원도 여기 근데 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요 자리에 있어요. 담을 끼고 있어요. 안에서 봤을 때 여기 있어 요장이죠. 요장인데 뭐 이런 것들이 그래 요거죠. 여기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담당이 없고 누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쪽에 강학공간의 기본축은 이방량이고 사방의 기본축은 이방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소수 서원의 어떤 그런 건물 배치에서는 후대에 보이는 서원의 어떤 그런 잘 정리된 건물 배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소수 서원에서도 어떻든 이 주변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그런 건축 장식의 것들은 사실 많이 보입니다. 이 경영선과 여기에 이 주캐수,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공간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진입하는 공간에서 이 소수표 이건 이전 저리 있을 때부터 어떤 소수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륜당이고 그게 민성공원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계 서원인데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서원 중에서는 소수서원 다음으로 세워진 서원이 남계 서원입니다.
남계성은 상당히 우리가 저 건축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소원과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수 소원에서는 그 담당 영역과 사당 영역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어떤 그러한 그 타입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남계서울에서는 이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약공간이 있고 앞에 강학공간이 있는 이 형식이 남계서울에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 때에 그 이후에 건립되는 많은 서원에서 건물의 형식이라든지 사당의 위치 혹은 땅의 입지 조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이 바탕입니다. 그러나 소수 서원을 보십시오. 이쪽이 제한 공간이고 이쪽이 강화 공간이고 제한 공간은 공간 아까 얘기했듯이 향이 이쪽이 되고 이거는 향이 이쪽이 되고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 이제 남계서원 보면 여 위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말 좋잖아요. 저 멀리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요 자체 여기 이제 위에서 강화공원을 봤을 때에 이러한 강화공원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당에서 밖으로 봤을 때. 이 남계서원 강당 같은 경우는 강당 이름이 이제 명성전대 이거 이분들아가 그 내용들은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다가 이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변 자연과 건축가의 관계를 보면 아까 전체에서 뒤에서 오면 먼 그 원경들이 들어오고. 요 서원 경내에서의 그 근본들이 유아적인 어떤 그런 자연관, 어떤 그런 세계관과 연관된 건축체를 좀 보면은, 이거는 요새는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요새는 상당히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지형이 낮고, 이쪽이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은, 여기 동계서재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방은 이 상부에 있는 지면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저쪽은 낮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 유형식 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튀어져 있죠. 이쪽에서는 2층이죠. 이쪽에서는 1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튀어져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습니다. 저쪽은 저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앞에 보면은 요 앞에도 여기 연못이 있고, 이 앞에도 연못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문을 열어서 치면은 이렇게 봤을 때에 밖에 보이는 요 자연과 이 속에 그 유생들이 소위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를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만 연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까 그 저 소수성원에서 주례문계 이야기했죠. 주례문계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것은 태극도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애련설이 있습니다. 애련설은 전문이 중요한 것, 내용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맑은 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꽃이 그 다음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매화입니다. 그죠? 매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일본식 조경은 지금 벗었습니다. 이거가 있으면 지금 정말, 음악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지금 일본식 조경입니다. 이건 지금 조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서원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서원들을 세계유산하는 데에 어려움이라 그럴까, 앞으로 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문화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문화재가 있으면은, 그것을 잘 보존 관리하는 쪽으로 예상했었는데, 우선의 요새 이름이 뭐죠? 문화, 관광, 문광 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 이거 이제 활용을 하고 사람들 오게 하고, 이동을 해가지고 환경을 해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잘, 다시 정비가 돼서 활용하는 건, 돼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서로 인원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분도 마찬가지. 엄청난 예산을 주고, 이제 몇몇 수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계 수분 같은 경우에 수분, 수분 주변 지금 요거 찍었던 항공사진 아직까지 지분이 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흘러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이 채운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변에 채움하고 있는 채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들밭을 만드는 걸 해가지고 사실상, 수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장소에 흔히 이야기하는 한옥 채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남계수원에서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요새 굉장히 제가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이번 좋은 기회이니까, 이걸 정비를 제가 주변에 뭐 예산을 산다니까, 남계수원은 남계수원대로 주변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보자. 아직까지도 지금 머지막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위 그 입찰을 받은 업자가 그랬던 도면은 뭐 주변을 굉장히 훼손한 도면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옥산수원입니다. 옥산수원은 보면은 앞에 아까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이 자업선이 있고 우리나라의 건축에서 주변 자연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중국의 건축은 앞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바라보는 축은 특별한 예가 없으면은 이 건물에서 중심축을 잡습니다. 건물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정말 없죠. 언제든지 건물에서 비키는 곳에다가 중심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오히려 보이는 현관과 건물과 상이 뭔가 이게 저 이 율동적인 어떤 그런 자연의 그 흐름이 이게 느껴집니다. 지금 옥산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옥산수원에 자기가 옛날에는 뭐였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갔다가 잠깐 보이겠습니다. 동학당이고 옥산수원 이 서원 자체는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기 경관이 좋죠. 지금 갈비가 좀 보였는데 이 저 중심축이 이렇게 설정되어가지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한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강남 공간이 있고 이쪽은 고직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누 건물이 있는데 옥산서원의 누 건물은 나름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 판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닫아버리면은 이 공간은 그냥 안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얘를 제치면은 밖으로 공간이 흘려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마루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쪽으로 그냥 튀겨지고 안으로 보면 마루가 이렇게 그래서 이 누 이름도 무변루입니다. 변이 없는 문자.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제, 이쪽에 문을 닫느냐, 열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있다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공간 설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항공사진입니다. 요게, 서울의 중심문제죠. 이러한 자연 경관 속에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주변 경관과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그 소위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 말을 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건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건물이 이쪽으로 다시 하겠어 이 서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요 다리를 돌면서 이루어졌죠. 이제 옥산성은 회제, 이연적을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위에 동락당에서 회제가 6년이 넘게,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정치 소리 당과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서
수리하고 다이나믹을 해석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가 소위 응거를 했던 곳에 동단학과 회제는 여기에서 요 일대의 사방으로 있는 상태로 이름을 붙이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곡에 대들이 좋은 게 좋은 곳이 있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그 5대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마침 제일 아래에 있는 대가 그러니까 세신대인데 이것들이 일부가 보이는데 그 세신대, 그 세신대를 지나면은 서울입니다. 그 세신대 끝에다가 그 후손들이 이제 제자들이 여기다가 서울입니다. 이 서원에 들어갈 때 새 신경, 이 마음을 씻는다. 세상 사람들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죠? Wash your heart. 이 보십시오. 이 무변무에 이걸 열어젖히면 한국말이 됩니다. 그죠? 이게 중심축은 이렇게 빗기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제사도 있고, 이쪽, 양쪽에 있는 위에서 만든 바꾸는 소위 유식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밖으로 보면은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산서구. 도산서구는 태계 때 이항을 보신 것이 있죠. 도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태계가 여기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이 있는 곳에 태계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산서당 바로 뒤에다가 도산서구를 보신 것이 있죠. 이 일본 원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태계 선생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태어났던 곳도 여기 있죠. 흔히 알기에서 태계 태식이다. 여기 있고, 옛날 길이로 있습니다. 여기 개천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태계 선생이 제일 처음에 결혼해가자면 이런 짓을 했을 거라서, 나중에 이런 채로 틀을, 근거지를 삼죠. 그리고 태계 선생 무덤이에요. 7번이요. 언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계 선생이 제자들이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것은 사방입니다. 계상사방. 율곡이 태계를 만났다 하는 것도 여기서 태계에 엄청난 많은 제자들도 전부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좁고 하니까 나중에 태계 선생이 쉬이 넘어서 여기다가 도산사방을 짓습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낙동강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도산서울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그림 기사가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도산서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산서울은 사실상 기본 세팅이 완전히 훼손되어버렸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안동댐을 안동댐을 만들면서 그 안동호가 생기죠. 호수가 생기죠. 그래서 도산서원 앞부분이 전부 다 물로 차는 호수가 됩니다. 이건 도산서원, 그 도산댐 건설하기 전에 항공사진인 거죠.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옛날에는 낙동강을 조금 전에 그림에서 있었듯이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옵니다. 이때에 여기 동굴을 지나서 백신지가 나오는 그러한 경관이 구성돼 정말 좋았죠. 근데 옛날 길에서 그렇게 가다 지금은 물속이 안 돼가지고 끝이 안 보였고, 요새 길은 여기 설마죠. 무라 불길이라고 그러는, 여기서 물길이 그렇게 크게 흐르는 못하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경남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새 지도자에게요. 옛날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생각입니다. 이 길은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의 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빠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길은 이겁니다. 여기 주사니까요.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하죠. 여기는 그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한 그 경사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대가 있고 대 사이로 속하는 경사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경사를 다 넣어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품이죠. 옛날에 긴축 변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매우 그랬으니까 나무가 엄청 불쌍해 좋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아마 3m 이상 흙속에 묻힌 이런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세계유산
경제실장하면서 옛 모습을 저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쪽 경관 조경화소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속국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도산서구는 본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태계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앞부분에서 도산서관이 서시잖아요.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산서관 뒤에다가 도산서원을 세운 것이죠. 요게 이제 태계 선생이 이제 학문을 하고자 한 것이고 요거는 하시고 기숙사죠. 농문전사.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도산서원을 세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도산서원입니다. 이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안동대응 전설 하고 난 다음에 도산서원도 일종의 정비를 하게 됐는데 이 전부 다가 세워한 겁니다. 택에서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급하게 이렇게 잠겼어요. 여기서 유심하게 보게 되면요, 이건 밖에서 이렇게 봐서 있는데, 이 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을 완전히 태극성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70년대 전화사로 하면서 세 담입니다만, 끊어놓고 옛날 모습도요, 그런데 여기 저 담이 튀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단순히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쓰더라도, 요거는 담당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흔히 서면은 바꿔 놓은 겁니다. 소위 학생들로 하여금, 이 호연지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서문들 보면서 지금 전통문화학교하고 세팅이 비슷하거든요. 외부와 침착하게 단절시키는 옛날에 그래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저까지 불평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조건을 자기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돈, 지금 돈 아니 옛날 돈입니다. 옛날 돈이 우리나라 훨씬 더 좋죠. 이번에는 돈 천자리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키웠습니다. 자, 이게 새로 나온 천자리 이거는 이럴 때는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산서관이냐, 아까의 계상서관이냐, 태계 선생님 초기에, 어제 지금 태계 종태님 쪽에 있던 서관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답을 담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도안을 할 때 김명사 이 그림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은 도산서관 세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선한테도 문제가 있죠. 정확히 그랬어야지. 이거는 도산서관이고 저 뒤에 거는 계상서관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계상서관 최근에 이렇게 복원했는데 저는 영만한 복원을 이렇게 최근에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게, 돌아서, 이렇게, 내가 있고, 이렇게, 배로해서,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고, 저기서 이 부분에, 이게 참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화재 관리하는데, 건물만 관리할까, 도산서원, 혹은 도산서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경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이제, 도산서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산서원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조선서원 개항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서원은 지금도 밤에 새벽에 개항하는 이것이 제사서에 쌀 씻는 거는 절대 손 안 대고 씻습니다. 물로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조선서원 앞에도 열정이 있는 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좋아할 때 이렇게 방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계 선생님, 이표. 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열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부분의 경관, 요새 말로 한다면 조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전혀 손 안 대가지고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튀어져가지고 저 밖에 한꺼번까지 보여드렸는데, 이게 안타깝죠. 지금, 특히 제가 보는 메아를 의심해 보면 그런 것인데, 이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건축은 뭐 꼭 서원이나 전자 건축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그 건물을 감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건물을 보는 관점에서 건물을 세운다면 그 건물이 서양 건축처럼 건물의 형태라든지 건물의 비례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등등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밖에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것은 자연과 아니 바깥과 아니 하나가 되는 건축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밖으로 내다보는 부분이 무서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기 선생님이 조선했던 단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경감 강의가 옛날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이런 게 지금 부분의 경감 강의가 무엇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왜 떨어지면 떨어지라 해주신 분이 뭐예요? 보십시오. 한쪽은 나무, 한쪽은 이런 스캔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오는 사람 전달하는 게 이렇게 만들죠. 앞으로 내가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랑성, 장성이 있죠. 장성인데, 태기 선생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입니다. 그래서 김민호 선생인데,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서원들은 사실상 소수 서원을 제외하면은 이 경사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방에 있는 건축물들은 서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찰들까지도 산 속에 있는 데도 보면은 지형 조건이 상당한 경우에 편향한 것입니다. 피람성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람성은 원래 있던 곳에서 지금 위치로 이제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옮긴 것인데 원래 있던 곳에 피람성원에 자연향수 이런 평소원지에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운 있던 그 동네에 소위 빌람 북바이잖아, 북바이 조그마한 데가 북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관이 지금도 이 부분이 사실상 기본적인 경관이 좀 아직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평소원 보면은 이러한 중심축의 앞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당이 앞에 있습니다. 그 강당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양이 있고, 여기에 지하이 있는, 이러한 경우는 구조로, 이 뒤에 이제 언덕입니다. 뒤에는 산, 낮은 산이죠. 산이. 피암 서원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서원들 중에서 홍산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서원이 일반되는데, 이 피암 서원은 홍산이도 이게 어느 요소가 되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원들이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 향촌에서 어떤 그 지방 민들을 이렇게 교화하기 위한 그러한 서원 역할을 이렇게 보이고 이 앞부분이 이게 뭡니까? 그럴 건데 좀 이따가 이제 도면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남계 서원과 마찬가지로 태양 서원은 제주가 있어서 일찍이 한 5, 6년 전에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이 앞부분으로 완전히 테마파크로 그래 돈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장성군수까지도 원형 회복하겠다는 데까지는 이제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 서원 자체는 상당히 잘 지금도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변 경관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서구는 건물만 가지고 세계선을 할 때는 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유학자들이 주변 그 좋은 경관 속에서 이 학문을 했다는 걸 강조를 해요. 또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에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서구 건물만 이렇게 문화재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잘 유지할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이 제대로 관리가 될 때에 조선시대 때 거기에 살았던 그 유학자들이 어떤 그 심성으로 여기에서 이 학문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강당에서 보면 강당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있죠. 특히 하서 김문경 그 인종 문금의 요소리하고는 보면 선생이죠. 선생이었는데 그래서 인종으로부터 내려가는 글씨 이런 것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죠. 그 뒤에 아까 이제 서원에서 이 향사 재앙을 지낼 때에 희생물을 어떻게 잡느냐, 서원마다 다르는데, 이 피람 서원에는 여러 개 비가 하나 있습니다. 비에다가 돼지를 묶어 놓고, 이 뚱뚱한 거, 한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나, 저도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그 장면입니다. 이 보십시오. 테마파크. 이게 원래 이모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원형이고 하겠군요. 이걸 놓고 좋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이것만 필요한 것까지는 나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건물을 외곽상에 크게 짓는 거죠? 필요한 공간을 하는데 왜 보이는 데까지 크게.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누가 설명을 안 하고 왔다 그러면은 이게 중심, 이 전체에서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누가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주가 되는 것은 살려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이게 유아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무슨 체험 공간, 이게 전시 공간인데 왜 크게 짓는 거야? 크게 짓는 건 관계없어요, 면적은. 크게 안 보이겠지. 그게 설계하는 사람의 설계의 능력이죠. 여기는 테마파크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문광부 예산으로 했지.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여기서 제일 큰 건물이 뭐 이건데. 이게 지금 제일 큰 숙제입니다. 이 경관을 여기에서 어떻게 효과하는 모리동산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지금 도남서구인데, 도남서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도남서구는 오늘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서원 자체를 살리면서 서원에서 했던 어떤 유학의 정신을 여기서 체험한 사람은 좋아요. 왜 이런 겁니다. 이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은 이제 그 김경필을 모시고 서원 건물 자체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도동서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좋습니다. 그리고 배치 자체도 아주 좋고요. 특히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동안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주변가고 건물들이 하나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누 건물은 이게 1920년대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누 없이 있다가 1970년대에 다시 지었는데 누 건물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이 건물들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 자체가 서원의 역사를 말해주죠. 강남에서 앉았을 때 혹은 강남에서 앞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자연과 건축 속에서 그 한나는 유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들은 흔한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전에 했던 뭐 새로워졌는 그러나 뭐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과 이렇게 누의 수월루에서의 어떤 주변 경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은 아까 그 저 남계에서 오는 중요한 기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넘겨드린 5월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환주인데 자신의 주인을 들어봅니다. 특히, 이 도동서원,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물소리로 인해서. 도동서원은 이 승물들, 여기 올라갈 때 한때 이 승물들, 그 다음 여기에, 이 건물의 기단에서 사용한 돌들이 우리나라의 딴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토속신앙적인 내용을 보는데
저것이 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못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내용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게 향후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가보면은 뭐 여기 저 자원봉사자들 나름으로 앞에 있는 여기 성문들께 그 뒤에 사당으로 들어오는 관사의 성문들은 한 10년 전에 조성을 받았죠. 특히 이제 이 사당 속에 보면 한남 김민필이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누가 그린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모시는 분을 어떤 그런 기계를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도동성원에서 차로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게 되면은, 이 김경필하고 정세창 두 분이 거느렸던 그런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에서 또 밖으로 이 낙동강을 열어보는 그 경관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관리가, 지금 관리는 안 되어있지만, 그런데 저 김경필이라고 하는 분은 집안에는 물론 좋으시죠. 좋으시면 나이 소위 청년 시절이 된 데까지는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였는데 다시 가게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 사람들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모범이 생겨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스승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조사해가지고 엄청난 학문의 경지로 들어가죠. 원래 그렇습니다. 잘, 머리는 좋은데 죽을 때까지 놀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머리가 좋은데 어느 한순간에 특히 그 청년기에 마음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무도 모르고 모범생은 그것도 골차품. 그런 거예요. 김경필 같은 그런 분에서 그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그 우리 사람 속에 양쪽으로 이렇게. 도동서원도 앞에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는데 여기 앞에 지금 바로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소홀히고 이 부분에 다시 조금을 다시 서원의 기능을 다시 살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보십시오. 원래는 한 7, 8년 전에 달성군에서 저쪽에서부터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성서원하고 이쪽으로 밖에 무대하게 된 산이 있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앞에 고가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시속 한 80km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시간을 결국은 그 안이 유상시켜버렸죠. 근데 그 도로가 지금 고가도로가 나간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 서울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변산소, 이거 하해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해 마을 이렇게 들어올 때, 마을 이렇게 들어오고, 변산소원 갈 때는 낙동강은 이렇게 됩니다. 변산소원을 차로 가면 이렇게 오면 합니다만, 사실상 옛날에는 변산소원은 하해 마을에서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갔죠. 물도 쓸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차로 산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이 앞에 이제 산이 벤둥처럼 되어 있다면서, 변산소원인데, 이건 하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이 됐죠. 이거는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3D로 공상 못하는 부분 하나 올리게 되는 건데 좋잖아요. 이 하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이 삼면으로 그러니까 강 쪽으로 전부 다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도산학적으로 이렇게 가면 집들이 불규칙하게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면 자연하고 이렇게 잘 대응하는 그러한 매치가 되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과 조화의 그런 것이다. 이제 변산소는 새벽 그 낙동강 그런 모습이고 바다에 이제 하늘에서 막 서울이 있고 이렇게 강이 길어가지고 이쪽에 하얀 나왔죠. 그게 이제 서울이 있고 연산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백사장이 있고 세팅 좋잖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요새 있는 서울에 지금 동쪽인 사람 밑에다 하나 탁 해가지고 연산 추어탕이 우리 선조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건축의 한 부분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봉우리에 대응하게 건물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건축 외부 공간이 율동적이 되는 거죠.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그렇게 해서 공간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이 병산에 보름달이 불가면 정말 끊어지죠. 제가 이 보름달 찍으려고 한 다섯 번 했습니다. 가가지고 구름이 끼어만 못 사는 것은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 누가 하나 설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 병산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뭐냐고 워낙에 달라하니까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제 하해 마을 세계유산할 때 변산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자들의 하해 마을과 그 다음에 하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대부 양반들의 학문 세계를 이야기하는 변산소를 남게 되기 때문에 현장 실수하는 분이 이런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일어나서 가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을 예를 들어서 이 동제가 이게 이제 서재죠.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의 방에 문을 열면 제가 저기 문을 보는 겁니다. 전학교나 공부하자. 이 경관이가 내 학생들하고 한 10년 도 넘었는데 경관성으로 가서 볼탕을 하고 대구 야경실을 가지고 모기장 비싼 돈으로 맞춤해가지고 여기서 일주일에 하나 이틀을 양식해 좋잖아요. 이게 모기가 다르죠. 자, 그 다음 여기 원장실 원장실 책 명단입니다. 여기 따라지면 이거 다 들어온다. 하지만 여기 맞는지 앞집에 나가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재물을 챙기는지 이 책도 없는 건지 전사층 보이죠? 아니, 고지사 보이죠? 전사층 보이죠? 장풍박 보이죠? 사람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서예, 여기서 보면 선생님을 모시면 됐죠. 이렇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응이 변산서원도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 규제 완화가 있을 때 한 친구가 여기에 재미있을까만 이 양반이 화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명호탕을 만들고 왔어요. 규제 완화는 요새는 이게 흘러날 수 없죠. 언제나 흘러날 수 없죠.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또 대통령은 한 몇 달 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양반 지금까지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빈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15호 차로 많이 사라져요. 어차피 지금 이제 사와가지고 이런 데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런 걸 주차하고 이것도 일로 바꿔놓고 왜 공무원들 1년 이상 확 하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웅전 앞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자, 조금 다른 게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건축의 자연과 합의하는 건축이 우리만의 건축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특색의 관점에서 현대 건축 내지 서양 건축과의 관점에서 조금만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꼴비제가 젊었을 때의 건축의 뜻을 가지고 지중해 일대의 소위 배낭여행하면서 스케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파르테논 자체를 그린 것이 아니라 파르테논의 자기 나름으로 이 공간을 그려낸 공간을 그려낸 이렇게 해서 공간이 그려낸 이런 스케치들이 많잖아요. 그 서양 건축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그런 것들을 나름으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도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미스발레로의 철과 유로스의 공간이 흘러다니는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왔어야 서양 사람들은 저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비로소 이제 실패하는 그대한 건축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인데 올비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이거 빌라 사고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올비제의 건축의 5원칙 해가지고 이것들이 있고 수평으로 주인창이 있고 무슨 자유로운 평면이 있고 옥상정원이 있고 온전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빌라 사고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이렇게 통합을 만들고, 옥상정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비제의 친구인, 프로티우스가, 일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요한사, 요한지의 특히 이 석정을 명명한다는 데서요. 이 석정 보면 이거 아닙니까? 건축이나 조경하면은, 요 앉아있는 순간은 나도 참 하나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작심이 며칠 갈지는 몰라도, 로큐스가 이걸 보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큐스가 이 요한지 엽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비제한테 편지를 했죠. 이거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올비제에 말아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막 고통했던 그러한 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평행한 것이 옛날 일본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석정에 이거가 있는데 이 선생들이 있던 이 13세기부터 있다. 그러고 그게 이제 모래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냐 이게 2000년이나 되는 이런 공간들을 동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20세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와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마 어차피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집들은 그래서 이제 베스트 뿐만 아니라 정말 2000년 된 전통인데도 모스트 모던 한데 놀라가지고 이 꼬비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꺼라 너만 꼬리랑 좀 전해주고 그런데 그게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에 가게 되면은 동락다리 같은 거 해제가 이 계곡을 끼고 여기 동락다리 여기 동락다리 여기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에서 계곡에서 오면 그래서 안에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생각하니까 잘 이런 걸 만들면 이것이 계산 주십시오. 공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런 공간은 이게 500년 후면 혹은 1000년 후면 그런 걸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세안 것만 이렇게 참여할 필요 없으면 너는 못합니다. 이란 한 15년 전에 되는데 해제 보십시오. 남장에다가 창을 내려가지고 동락당 마리에서 창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겨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서양 건축사의 가장 기본적인 서구 중심의 역사를 해석하는 틀을 나갔던 학자가 플레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책으로 해서 불내증은 자기까지 받고 소위 기사가 양반이 되면서 어떻게 건축이라고 나오는 거야? 한 그루나무에서 제일 진자배기가 있고 100가지 됩니다. 건축이라는 나무가 여러 그루에 나무가 있어요. 요새 일부도 많이 죽습니다. 여러 그루에 나무가 한 그루는 아메리카 꽃이고 한 그루는 일본이고 한 그루는 중국이고 한 그루는 한국 꽃이 필요하고 이거 완전히 서구 중심 제국주의의 문화 해석 하는 사람. 그 중에 제일 아래 빗대로 있는 격까지 하나가 이게 뭡니까? 저 위는 아메리카노. 제일 밑에 격까지는 Chinese and Japanese. 게으르지 노 코리안.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분발해야죠. 자, 이제 한국, 중국하고 서원이 다릅니다. 물론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 제도가 중국에서 같지만, 이거 이제 저 백록동 서원이고요.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7분 능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서원만 그런 게 아니라 북경 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 이거 백악을 축으로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추잖아요. 중국도 이렇게 맞춥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문도 다릅니다. 네. 보십시오. 강당입니다. 이 중국은 강당이 17구도가 되는데, 우리는 강당이 15구도가 있습니다. 이 강당도 17구도. 이게 안목서울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서울이죠. 우리까지는 도산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우리는 신이만 모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초상화도 이렇게 모래하고 사랑을 만든 방식도 다르고 사랑이 건물에서 중심축에서 우리는 제일 뒤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랑이 중심축에서 옆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에서는 중국에서는 제일 어수로 장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판각이 아주 작게 이거 대상서울입니다만 한 부분을 되겠지만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는 서원이라 그러면은 제한공간, 강화공간이 있으면 서원이지만 중국에서 서원은 제한공간, 강화공간, 장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장서각은 우리하고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서원에 대한 경험이 아니면 중국의 서원은 우리에서 이건 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서원 들어가는 입구, 이 백록동 서원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이 백운동 서원도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소수 서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에 그 계곡이 이 백록동 서원의 계곡하고, 우리 소수 서원의 계곡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 백록동 서원은 정문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중국의 서원은 경우에 따라서 서원 앞에 들어갈 때 이게 반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에서는 연지가 별도로 있죠. 연지 사이에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반수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앞에 내가 그런데 가이기하는 신곡 서원. 20년 전만 해도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신곡성원이 뭡니까? 승려, 어떻게든 이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그 조광조로 된 것입니다. 조광조 후손들이 그 땅 다 팔아먹어가지고 여기 아파트 그 후손들 서너 하나 가지면. 문중들 그 후손들 하나 가지고 한 집에 얼마나 좋아? 2천만 원? 그거 지금 다 쓰고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뭐 돈 좀 받아서 어떤 친구는 뭐, 무슨 뭐 차 한 대 샀을 거고, 어떤 친구는 무슨 뭐, 경마해가지고 하루 만에 날려버렸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동감인데, 이거는 이거 신곡성은 꼭 한 번씩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를 조상자라는 거고, 그렇죠. 정남 선생님 뭡니까? 자, 어쨌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축이 특히 유교적 세계관에서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자연과 합이라는 이 건축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건축 공간은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다른 또 한국 특유의 냄새가 나는 한국 건축의 이 건축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특히 서원 건축이 만들어내는 주변 경관, 그리고 이 주변 경관이 결국은
건축이 한 부분이 된 거에서 처음 한국 특유한 그런 건축 이야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 주변, 서원 건축 주변 환경이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것이 보존도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 공간이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조선 중교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성리학을 차차 조선의 것으로 만들며 피운 것입니다. 이 서원 주변 공간은 유교 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조선시대 서원과 주변 공간을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와 이 전통에 살아있는 증거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아까 원래가 한 4시까지 하는 걸 위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 끝내고요. 학생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